2차전지 소재 그래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리콘 팽창을 방지하면서 높은 전기 전도성까지 보유해 최근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JNC 머티리얼즈가 올해 하반기부터 그래핀 양산에 나선다고 합니다. 유주엽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JNC 머티리얼즈 공장. 이곳에서 오는 하반기부터 연간 1,800톤의 그래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한 것을 양산 단계로 확장한 겁니다. 이번 JNC 머티리얼즈 그래핀 공장의 의미는 기존의 그래핀 생산의 한계성을 갖고 있었던 양산의 한계성을 갖고 있었던 인더스트리에서 저희가 그래핀 양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하게 되어서 전기연구원은 1,800톤의 그래핀이 수만 톤의 음극재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핀의 1,800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리콘에 들어가는 게 한 2%, 3%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환산을 하면 2차 전지 음극재로는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양, 수만 톤이 가능한 양이 되는 거죠. 최근 2차 전지 시장은 전기차 캐즘과 함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 배터리 가격 인하와 더불어 주행거리 향상, 충방전 속도 개선 등이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선행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NC 머티리얼즈는 그래핀을 이용해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 경우 기존 배터리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주행거리나 충방전 속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행거리가 2배 이상, 뭐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충방전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는 그래핀도 싼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을 많이 흔들지 않고 충방전 속도는 빠르고 그다음에 그 주행거리는 늘어나는. JNC 머티리얼즈는 하반기 그래핀 양산 이후 추가적으로 시설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리콘 음극재 생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주엽입니다.